지금 뒤에 보시면 저거 제 차거든요. 아, 폐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저 자리인데 지금 물을 퍼내려고 펌프들 차량이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이제이입니다. 저 지금 레카 타고 보험사 불러가지고 지금 뒤에 보시면 저거 제 차거든요. 아, 폐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예,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. 아, 인천 침수가 어제 실시간 검색어 네이버 1등 하고 있었어요.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주민이 발견. 아, 이런 지하상가 방문 자선적으로 물이 나왔습니다. 아, 저희 열차 운행에는 이제 어느 때처럼 출근을 하려고 시동을 딱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. 탈탈탈탈 소리만 나고. 그래갖고 제가 쓰레빠 신고 있어서 발이 젖어가지고 몰랐는데 바닥을 딱 보니까 축축한 거예요. 보니까 차가 흥건하게 다 젖었어.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차를 대놨던 데가 저 자리예요. 저 자리인데 지금 물을 퍼내려고 펌프들 차량이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. 와, 진짜 난리도 아니네요. 지금 여기 119 구급대까지 오고. 와, 진짜 물 난리가 나서 여기 근처에 지하 주차장이나 뭐 이런 데 물이 꽉 찼대요. 보면은 여기. 네. 난리도 아닙니다. 지금 물 지금 호스로 계속 퍼내고 있어요. 계속 퍼내고 있는데도 어제부터 퍼는데도 아직 다 안 끝났나봐요. 계속 작업 중입니다. 다음 작업 중이고. 119 구조대까지 떴습니다. 와, 이게 무슨 물난리야 진짜.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노란 거 보이시는 저 위치에다가 제 차를 대놨었어요. 그랬는데 제가 차 침수된 모습을 찍지는 못했는데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시동을 거니까 안 걸려가지고 뭐지? 싶었죠. 근데 어떤 아저씨가 침수가 차가 제 차도가 반 정도 침수됐다고 알려주더라고요. 지금 뭐 이렇게 네, 거리 곳곳에는 네, 물난리가 나가지고 저 물 퍼내는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. 어제 보니까 다들 막 가게마다 물을 퍼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. 다 물 퍼내고 저 보면 물 다 어디든 다 물이 지금 다 고여 있고 물이 빠졌는데도 지금 이렇습니다. 보시면은 저기 물 펌프 호스 보이시죠? 어제 침수가 돼가지고 어제부터 물을 다들 푸더라고요. 그리고 뒷정리하고 보시면은 네, 장난 아니죠? 다 이렇습니다. 그래서 제 차가 사실 좋은 차도 아니고요. 그래갖고 폐차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이거 고치는 비용은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렇게 폐차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그래서 보험사 전화해서 또 레카 불러가지고 지금 폐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기분이 막 좋지만은 않네요. 아무리 안 좋은 차였지만 폐차 비용 지금 20만원 나왔고요. 거기서 이제 딱지 뗄 거 떼고 몇만원 계좌로 들어온대요. 아,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. 폐차했습니다. 폐차했고 저는 이제 차가 없이 뚜벅이로 당분간 몇 달간 다니고 좀 열심히 돈 모아서 좋은 차 또 하나 사야겠네요. 에이그. 네, 제가 살다 침수 피해를 다 입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. 근데 사실 차도 폐차하고 기분이 좀 좋지만은 않은데 뭐 어떡해요. 이미 일어난 일인 거.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네,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집 앞에서 JJ였습니다.